그저께는 영도 신율 문화마을 트레킹 했고요. 어제는 우중 해운대 빛 축제 다녀왔죠. 이틀을 자전거 못 탔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만덕 고개를 왕복하는 그런 자전거 라이딩을 가져보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미남역으로 넘어가고요. 가자. 어제는 비가 제법 왔죠. 비온 뒤에 바람도 세고요. 기온도 좀 떨어지고. 낙동 내로와 합류를 합니다. 포 만덕 예, 직진합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습니다. 아, 여름은 땀지 일찍 흘리고요. 너무 끈적거리고, 아, 그게 싫어. 더위는 못 참겠어요. 겨울은 외투 하나 더 걸치면 되잖아. 자, 아, 경주선. 시장입니다. 봄빛 돌브릿지 하고 등곡 내로와 합류합니다. 상승 가는 마을버스가 여기 있어죠. 상동 여차 가는 버스가 여기 있었는지 아는데 300, 200번 버스 11번 버스는 양산 옥정 가는 버스죠. 직진을 해가지고 기찰로 하고 합류를 할 겁니다. 기찰로와 합류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신라농원 앞을 지나죠. 지금 라이딩 하고 있는 이 길은 기찰로입니다. 외식 1번가가 있는 곳이죠. 앞에는 의성로고요. 도로 중앙을 해서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 여기 덕천 지하 소핑 주차장 출입구 앞에 예. 딱 도로 중앙에 있습니다. 아, 주차장이 엄청 큽니다.
전과 대중국과 일도 손님이 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소형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대형이 돼야 돼. 대형을 아무나 하나 아유 참네. 자, 다시 기차로 합류했죠. 오른쪽에 하나 코레나 아파트입니다. 다들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죠. 만덕대로를 타지 않고 일부러 기차로를 탔습니다. 만덕대로는 아이고 뭐 버스 그 정류하고 이러면 정차하고 이러면 복잡하고 여기는 좀 한산하잖아요. 노선 버스가 여기는 없거든요. 코레나 아파트를 지나고 있죠. 좌측에는 남해 고속도로 진일 램프죠. 만덕에서 내려와가지고 합류하죠. 하트를 엄청 짓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지 없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더 많습니까? 아, 코스를 급하게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네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가 대저에서 좀 꼬작했어. 만덕 거기는 뒷날로 미루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계획은 병인들 거 있잖아요. 코레나 상구역 만덕 대로와 합류합니다. 호수가 이래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참 참 계획이 이래 됩니다. 기찰로를 타고 가다가 지금은 만덕 대로로 갈아탔죠. 노선이 변경돼 가지고 대저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슬슬 운전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또 서로죠. 센트럴 병원을 체크합니다. 혁신역 호송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뉴코 앞에 횡단보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을 지나죠. 덕천 경찰입니다. 덕천 경찰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심병원을 지나고요. 또 시장입니다. 국호시장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죠. 이 횡단보도가요. 지금 라이드하고 있는 이 길은 구포동 낙동대로입니다.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